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푸니엘이 탈모인 거 처음 알았을 때 어땠어요? 뭐 처음에는 사실 이제 동전만한 원형 탈모여서 금방 나아지게 했는데 진짜 심할 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이제 뭐 가려도 티가 나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미국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보내야 되나. 아 잠깐 미국에 예. 근데 미국에 갔다 오면 또 신기하게 머리가 좋아져서 왔거든요. 뭐 한 3주가 이렇게 갔다 왔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네. 네. 저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건 다 알고 있었죠? 아, 네, 뭐 단체로 한 전에 뭐 얘기도 하고 뭐 막 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은광 형이 저를 좀 많이 놀려요. 은광 형이 저를 좀 많이 놀려요. 뭐라고? 놀렸어? 놀렸어? 아, 뭘 놀려? 니가 놀렸어? 아니, 걱정해줬는데. 뭐라고 놀려? 솔직히 말해봐. 아, 스님이라고 뭐 하고. 아니. 축구 축구공 같다고 하고 축구공 네 뭐 그 세계지도 그 동그란 거 뭐 지구공 같다고 하고 아니 심하네 은광이가 아니 모든 건 은광 씨 때문에 미국 갔다 오셨을 때 좀 스트레스가 풀리셨다고 했는데 그 평소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평소에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은광 씨 뭐에 스트레스 받아요? 괜찮아 아니 멤버들은 친하니까 그냥 다 장난으로 받아들였고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회사를 바꿔야 되는 거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막 문화 차이 뭐 이런 예를 제가 들어서? 데뷔 초때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녹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녹음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가도 되겠다 하고 그렇죠. 농구 바지에 부인에게 그냥 쪼리 입고 회사를 갔어요. 매니저 형이 이제 보자마자 갑자기 너 이렇게 입고 왔어? 혼내는 거예요. 넌 이제 아이돌이라고. 뭐 데뷔했다고 뭐 옷도 편하게 못 입나? 약간 그럼 뭘 입고 가야 돼요? 녹음할 때?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쓴다. 그리고 또 막 그 이제 여자 아이돌인데 이제 전 회사에서 이제 같이 연습을 했다가 방송국에서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대기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매니저 형이 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뭐 막 연애하는 걸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또 그렇구나 뭐 데뷔했다고 뭐 이제 친구인데. 여자들하고 뭐 얘기도 못하나 대화도 못하는 거 하고 뭐 연애하면 뭐 어떤가 뭐 나도 그냥 20대 남잔데 그치 뭐 이런 것까지 뭐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구나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네 여전해. 미국 갔다 오면 괜찮아졌다고! 딱 들은 생각이 아, 그 매니저가 좀 너무 심하네 그러게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심한 매니저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저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매니저 대표로 나온 거지 뭐. 그 네. 탈모 공개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회사 분위기 또 매니저 형으로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저희도 대환영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동군이가 모자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없애주는 게 이번에 좀 도와주는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고민하는 게 뭔지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좀 들어보고 싶었고 듣고 싶으니까 예, 많이 궁금했고요. 그 여자 관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고민하고 저희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회사라서 근데 그때 그 매니저는 왜 전혀 오픈되어 있는데 왜 못하게 해요? 그때는 제가 B2B를 담당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 요딴 식으로 발뺌을 하는군요 아니, 진짜 그러면은 솔직히 어떤 것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고 싶다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멤버들이 볼 때 어떤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스케줄이 너무 진짜 빡빡하거든요. 아. 그래서 잘했어요. 빡세도 갔다가 빡빡. 정화도 했어요. 예예. 네, 음악 방송 하면은 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아침 7시에 드라이 리허설 하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카메라 리허설 하고 본 방송까지 하면은 8시 9시에 끝나고 또 라디오 스케줄 예능 또 끝나면은 단체 연습도 하고 하면 새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드니까 그런 게 좀 탈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스케줄 소화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푸니엘이 저희가
전에 한번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푸니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멤버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근데 저희가 그 답변을 보고 놀랍다.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짠했고 저희가 칭찬을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푸니엘이 아마 자기 팀 내에서의 역할이라던가 내가 과연 보탬이 되는 걸까 보탬이 되는 멤버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네요. 고민을 많이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긴 친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멤버들이 친구인 거고 멤버들이 전부 가족이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러니까.